언니는 참 결혼을 하시면서 신랑을 잘 만났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연애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눈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때 당시에는 정말 꿀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정말 자상한 신랑 많고 애교가 정말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언니하고 바뀌었어, 성향이. 그리고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신랑을 보면은 여자 같아. 그리고 언니는 성격이 되게 털털해.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언니가 행복했던 거는 잠시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언니는 그거를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왜 나한테는 너무 잘해주니까 애교가 꿀꿀꿀꿀 떨어지니 그거를 몰랐던 거였겠죠? 근데 신랑한테 너무 성격이 180도가 달라졌어요. 180도가 달라졌고, 그리고 언니가 살아오면서 작년, 재작년 수전부터 아마 남한테 말 못할 근심이 말도 못하게 들어오는 걸로 들어와. 그래서 올해 문서에 변동이 들어와요. 문서에 변동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신 거야? 아니면 도장을 안 찍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야? 찍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찍어야 하는지. 근데, 신랑이요. 신랑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참 많이 저질러 놨어요. 네네네, 맞아요. 저질러 놓은 것도 저질러 놓은 건데, 이 신랑하고 어떻게 버티고 사셨어요? 그냥 혼자 삼키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이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올 수전에 작년, 재작년 수전에 신랑이 직장이 없으라는 수전이거든요? 직장을 다닌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이상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람도 피는 것 같고 일은 그만두고 여자를 많이 만나더라고요, 여러 여자를. 그래서 신랑이 무슨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나요? 네네네, 헬스장 트레이너. 트레이너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신랑이 이중 생활을 하신 거야? 네, 모르게 저 모르게 헬스장을 그만두고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걸 얻어가지고 여러 여자를 이제 뭐 관리해준다고 하면서 좀안 좋은 못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게 지금 사람들로 인해서 언니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네. 네.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언니가 이 상황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챘어? 눈치는 조금 있었지만 설마설마하고 혼자 그냥 견디다가 알아본 거는 최근에 최근에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좀 뚱뚱해지고 이래서 이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 헬스장에 다녔는데 남편이 그만둔 거를 알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됐죠. 왜 그러냐면요. 언니네가 작년부터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 것도 맞고, 이혼수가 들어와 있는 것도 맞아. 근데 언니는요, 생각이 없어요. 왜이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오늘은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내일은 그냥 이 남자하고 살아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 판단력이 전혀 없어져요. 그 소리는 왜이 말을 하냐면요.
신랑이 이 말에, 수단에 녹아버려요. 죽어버려요. 어? 이런 사람하고 언니가 어떻게 지금 날까지 버티고 살아? 그러면 제가 마음을 접고 이혼하는 걸 맞아요?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 맞지만 언니가 그렇게 어? 딱딱딱딱 결단력이 없는데 언니를 이용해먹지 신랑이 이용을 안 해먹겠어요? 언니 그런 성격으로 언니 있잖아 신랑을 대하면 언니 있잖아 언니가 오히려 당해놓고선도 언니가 역으로 이혼당해 어? 내 말 틀렸나요? 아니 맞아요 아니 여기 전보로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왔으면 제대로 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이렇다도 아니고 저렇다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성격으로 여태까지 신랑을 대했으니 신랑이 바람이 나지 않나겠어요? 안 그래? 맞아요. 그 이쁜 얼굴로 그 정말 무기력한 신랑을 언니는 당하지 못했던 거는 언니 인생을 헛살하신 거야. 내 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 그래요? 맞아요. 맞는데 이제 마음과 생각이 따로 돌아서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린 건 있어요. 그 답답함으로 신랑이 지금 날까지 언니 있잖아. 언니를 이용해 먹은 거야. 언니 그 답답함 가지고 집에서 애만 키우면 되겠다라고서 언니가 그 사회성이 없어진 그 이유 하나로 신랑이 지금 날까지 바깥에서 많이 누르고 살았겠지. 누리고 살았겠지. 그리고 그 관리해주는 여자분들이 다 신랑을 케어를 해줬겠지. 그러니 아쉬운 게 없었겠죠. 올해는요. 어찌됐든 간에 언니한테 이별수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응?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언니가 근거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서 이 역으로 이용당하지 않게끔 언니가 행동을 하신다면 쉽게 이혼을 당하시겠지만 안 그러면 언니 있잖아 오히려 역으로 언니가 쫓겨나게 생겼어. 네네네. 그러니까 관리 잘 하셔서 올해 이별수에 헛되지 않게끔 난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